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아, 지금 바라보이는 것은 아글레오레마 오로라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 중에 그 하나인데요. 아글레오레마 4형제를 보여드렸는데 갖고 있는 것은 모두 5형제입니다만 얘를 갖다가 또 분갈이 할까 하고요. 왜냐면 얘가 새끼가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을 작은 화분으로 옮기고, 얘는 다시, 이 화분은 2008년도 우리 남편의 월급으로 산 화분인데, 이 화분도 이제 안녕하고 보내려고요. 깨끗이 닦아서 플라스틱 통에다 버리려고요. 하여튼, 얘를 분갈이 하려면, 얘를 이렇게 많이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분을 이렇게 두들기고요. 명찰은 빼놓고요. 가끔 잊어버려서 조금 기록이 좀 궁금할 때는 참 찾느라고 참 어려워서요. 어느 정도 했으면 이걸 잡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플라스틱 화분은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잠시 또안 보이게 찍네요. 조금 변형. 이 아이들이 지금 하나, 둘, 세 개예요. 지금 완전히 붙어 있는 거거든요. 얘를 일단 얘는 좀 올리고, 그래서 얘를 분리 좀 해볼게요. 살살살 또 부러지겠네 이러다가. 어쨌든 저는 욕심이 많아서 더 개체수 늘려보려고요. 헉! 부러졌어요. 뿌리만큼 확보하고 부러졌어요. 얘는 계피가루나 저는 유한낙스로 살짝 합니다. 얘는 더 완전히 붙어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자르겠습니다. 진짜 분리 어렵네. 소독한 가위 아까 안 썼는데 얘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얘는 물산목부터 해야겠습니다. 이 아이는 물산목 하고요. 얘는 바로 화분에 흑산목처럼 하고요. 얘는 지금 여기하고는 계피가루로 묻혀서 잠깐만. 저는 그러니까 요 단면이 상할까봐 이렇게 유한낙스로 이렇게 하거나 또는 계피가루가 좀 비싸더라고요. 좀 저렴한 거좀 구입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쓰니까 여기다 이렇게 또는 기요나루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 화분은 이제 안녕 하려고요. 이제 2008년도에 우리 남편의 월급으로 산 거니까 안녕하고 새로운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잠시 멈추겠습니다, 또. 사실 이것도 다 인터넷으로 구매한 건데요. 얘네들 안전한 데로 옮겨놔야겠다. 이렇게 놓고. 사실 이게 배송된 게 완전히 부러진 것도 있고, 이렇게 살짝 부러진 것, 이거 이제 잘못하면 부러져서 순간 접착제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못 사고 있네요. 깔망을 깔고요. 이렇게다가 세척마사토를 깔고 아이들이 과습으로 죽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깔고요. 그 다음에는 상토 대 펄라이트를 3대 1로 섞은 것, 그것을 넣습니다. 이 아예 써놨어요. 상토 대 펄라이트 3대 1로 섞은 거. 얘를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저는 얘들이 잘 자라는 게 어쩌면 비료빨일 수도 있어요.
다음에 아 그래도 유기질 비료를 넣습니다. 넣고요. 그리고 다시 상토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넣습니다. 이렇게. 아 그래도 조금 다른 것이 들어갔네. 찍힌 게. 근데 이런 게 조금 짧을 수도 있어서 조금 자를까 그냥 둘까 그러는데 조금만 잘라 보겠습니다. 뿌리를 좀 자르겠어요. 제 실내와 신발이 살짝 보였어가지고 지금부터 유한낙스를 소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얘를 길이를 살짝 여기 안 보이네. 뿌리의 길이를 살짝 어느 정도의 길이만 자르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자르네요. 제 예상보다는 많이 자르는데 이렇게 잘랐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좀 이따 해도 되니까 좀 넣고 같이 실수했습니다. 얘 고리를 눈이 사람 눈이 다칠까봐 이렇게 꺾어놓은 거를 갖다 잎사귀를 자를 뻔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나머지 넣겠습니다. 새로운 흙도 넣었지만 원래 이 아이의 집이었던 얘도 넣겠습니다. 얘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재밌는데요. 창가 쪽에 있으니까 물을 많이 줘도 애들이 또 목말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꼽아 놓거든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이 뚜껑이 사라져요. 그럴 때 보면 화분 속에 있더라고요. 가끔씩 찾았습니다. 하나 이거를 이렇게 꽂아 놓고 갑니다. 그러면 창가에서 먼 거는 햇빛이 그래도 덜 닿아서 애들이 좀 뭐라 그러나 딱 말라가지고 수분 부족으로 애들이 갈증 나서 완전히 그냥 잎이 타들어가진 않는데요. 걔네들은 잘 있는데 이 창가 쪽 애들은 막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저면 건수를 해놔도 살아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메리칸 블루도 보내버렸고요. 처음에는 살았는데 나중에는 두 번째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재활용 흙이기도 하니까 사실은 또 더 유기질 비료를 넣습니다. 원래 두 번째 작은 유기질 비료. 잠깐만요. 보이시죠? 이런 유기질 비료를 또 넣습니다. 재활용하느라고요. 먼저 거. 그리고 매번 했듯이 똑같은데요. 이게 뭔지 아시죠? 계피가루를 넣습니다. 그리고 또 흙을 넣고 그 다음에 총진싹이 있으면 또 넣는데 아직 저는 총진싹의 효과는 못 봤습니다. 총체벌레가 셀럼에 생겨서 그래서 그랬는데 셀럼에 하나하나 그냥 총진싹도 넣었지만 그보다는 하나하나 그 민간요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방세제 등 뭐 알코올이든 뭐 이렇게 다 써서 다 일일이 다 뿌리고 다 제거하고 손으로 잡고 그래서 죽였는데 총진싹은 드디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무실에도 샀는데 그 아이들이 또 뭐라 그러죠? 또 있더라고요. 근데 사는 곳이 같은지 농장이 같은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구입한 곳이 여기 집하고 사무실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있었어요. 이 화분이 지금 깨져 있는 거라서 빨리 저 위험한데
저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요, 일단 꾹꾹 누르지도 않고, 쑤시지도 않고, 흔들지도 않고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나, 수평만 맞게 이렇게 해놓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저쪽으로 갔지만. 이렇게 해서. 사실 물 주면서 이렇게, 얘가 중심에 오도록 물을 주면서 얘를 뿌리를 이렇게 올리고, 얘는 올리면, 올리고 물을 주면 물은, 이 물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게, 한 1cm 정도는 내려갑니다. 어떤 건좀 심하면 2cm까지 내려가는데요. 이 정도 주고, 이제 물 주면 끝입니다. 물을 어떻게 주냐면, 일단 중심부, 이게 지금 중심부에 멀리 있어요. 이번에는 처음인데요. 제가 왼손으로 잡관을 하고, 이게 가운데다 이렇게 앞으로 놓고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다 놓게 하고, 하지만 이게 뿌리보다는 한참 위니까 일단 위로 올려야 물을 주면서. 근데 그 중심부에 주면서 중심부에 뿌리를 올려가지고 하고, 오른쪽, 왼쪽, 앞, 뒤 정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중심부에 놓고요. 한 25번 정도, 25까지 센 다음에 놓으면 걔가 어느 정도 안정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물에다 물을, 주변에다 다 물을 주고, 이 들어온 거, 사실 화분은 새 겁니다. 주문한 건데요. 이렇게 놓고 하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돼요. 그러고 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뒤에 또 물을 주고요. 그러면은 완전히 얘가 정확하게 잘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서 또 물을 줄 때에는 거의 다 완전히 잡힌 거기 때문에 위에 요 잎사귀들 있잖아요. 요 잎사귀들까지 다 이렇게 물을 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분갈이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모체, 그러니까 엄마, 아글레오레마, 오로라는 이렇게 분갈이를 다른 화분으로 했고요. 그때 포기나눔한 거 하나 뿌리 있는 거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상토로만 흑삼목처럼 일단 했고요. 나중에 분갈이 좀더 크면 더 하고요. 얘는 뿌리가 별로 없는 상태니까 일단 물삼목 합니다. 물삼목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많이 설명해서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저기 이런 물을 담고요. 여기다 유안낙스 한 방울 넣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한 방울이라는 게 그냥 찍찍 하던가 쨍한번 누르는 건데요. 그게 꽤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지금 뿌리가 덜 발달됐거든요. 지금 제가 엄마에서 떨어뜨려 놓은 거라서 이게 새끼예요. 엄마 새끼. 네. 그래서 세 개의 개체로 또 만들었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잘 키워서 또 당근마켓에 판매 또는 나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